부사령관 동지, 제1대 대1중대는 중대에 새로 배치된 신대원들에게 무기를 수여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1중대장 상위 김천수! 쉬어라시오. 알았습니다. 슛! 수고라. 중대장 동무, 군단 부사령관 동지가 1중대에서 전사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어. 그랬습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사가 중대장에게 뭘 도와주겠소? 오히려 부담이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네, 그럼 잠깐. 예. 저, 새로 입대한 전사가 누구예요? 옛! 전사 한성일! 동문 몇 살이요? 옛! 18살입니다. 그래. 동문 참으로 용예로운 초소에 왔어. 여기 대독사는 일당댁의 고향이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단장 동지 좀 보십시오. 전사 조승철! 아니, 혁디랑 좀 누르니매십시오. 이젠 스무 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의 규율성은 이 혁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싹 죄임할수록 몸은 긴장되고 항상 동원태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사동무라고 불러주십시오, 사단장 동지.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 알았습니다. 전사 조순철. 옛! 총번호 5733. 총번호 5733. 이 총은 우리나라 노동계급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한 처자동무 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총의 첫 주인은 1962년 10월 30일 적들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전 1중대 특무장이었던 공화국용 최경섭 동지였습니다. 항일 투사들처럼 무기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오. 알았습니다. 전사 한성일! 옛! 총번호 5739. 총번호 5739. 이 총은 1963년부터 5차례의 전투에 참가해서 적병 32놈을 소탕한 무기요. 동무도 하루빨리 일당백의 전사가 되시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위하여 봉헌하겠습니다. 저렇게만 싸운다면 혼자서 적병 100놈이 아니라 1000놈도 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자고. 성일동,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63년 2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대덕산을 현지도하셨네. 난 그때를 잊지 말자고 이렇게 대덕산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병사 생활을 하곤 하네. 사단장 동무는 그때 여기 1중대 중대장이었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 교체를 관찰하기 위해 이약하게 노력한 결과 1중대가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진 구분대로 자라나게 되었어. 하지만 1중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 교체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 그것은
복무 연한이 요란 구대원들을 제대시킬 때 대한 명령이 내려오던 잊지 못할 1962년 가을이었지. 사기동지, 소희양이 태... 뭐요? 군모도 없이, 게다가 혼자서 두 명 이상 함께 다녀야 한다는 전선규를 잊었어? 이제부터는 늘 혼자서 다니게 될 겁니다. 사단에서 제대 명령을 발표하자고 내려왔습니다. 아, 글쎄, 분대장들도 제대시킨답니다. 뭐? 동무들, 군대 오랫동안 복무한 우수한 동무들이 제대되게 됐어. 사단 대열과장 동무가 명단을 발표하겠어. 차렷! 민족보위성명령 제0041을 와여 다음의 동무들을 제대시킨다. 초기 복무 중무상사 최경섭. 중무상사 최경섭 없어? 예. 안광남. 예. 이태환. 예. 김용진. 예. 전광춘. 예. 김진애. 예. 이영식. 예. 안춘남. 예. 박준. 예. 명진애. 예. 이상이요. 호명된 동무들은 대열 7부 앞으로 갓! 이제 신대원들이 도착하면 제대된 동무들은 사단 대열과로 올려보내시오. 배낭을 가지고. 명단이요. 동무들, 아, 군대라는 거야 제대할 때가 항상 있기 마련이 아니여. 아, 경섭 동무, 제대는 명령이야. 아, 명령이 뭔지 알테지? 이소대장, 예. 송배를 해야겠어. 음식도 부지런히 차리고 민첩에서 준비하던 시열 11경축 중대 서클을 내놓자고. 예. 우리 군관들도 다 참가하겨. 연대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연습을 해야죠. 아, 그렇지 않고. 자, 그럼 빨리 나가자고. 알겠습니다. 아, 빨리 나가자. 연대장 동지, 아니, 초상을 가셨다더니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 도착하는 길이요. 그런데
구대원들을 다 보내자니까 속이 좋지 않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복무했고 정이 들 대로 들었는데 헤어지자니 왜 서분하지 않겠소? 하지만 일중대장, 지금 당은 여기 있는 군대에 구대원들을 제대시켜 사회주의 건설장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알겠소?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무가 전쟁 때 입은 상처가 말썽을 부리는 것 같구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소. 학생들, 선생님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어서 집으로 들어가요. 그만 들어가라는데. 어서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현수 동무. 오래간만이에요. 무척 바쁜가 보죠. 그런데 얼굴색이 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니, 난 이로써. 아, 그런데 왜 혼자 나왔어? 우리 허송이런들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군인 동무들의 걸음을 적게 하도록 하자고. 중대장 동지, 현숙 선생을 모셔가자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군관 사택마을 경비 인원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13호 교육을 통과할 땐 꼭 한 명이 초크를 쏘시오. 현숙 선생에게도 수리탄을 때리고 지난번처럼 적들의 납치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수 동무.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우리 중대장 동지에게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자, 갑시다. 네. 어제 밝은 사령관 각하가 이거 휴전선에 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북조선은 반미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어. 따라서 미국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자면 우선 북조선부터 꺾어놔야 하오. 그런데 연대장, 당신은 왜 명령을 집행하지 않소? 응? 대독산에 불질을 했다가 보복을 당한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대전님, 자칫하면 한 대 때리고 열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휴전선에서 사건을 만들어 북에 남침이여 모여하고 떠들어야 하오. 알겠습니다. 그럼 2, 3일 후에 대덕산에 우리 특공대를 들이밀겠습니다. 중대장 동지, 너 밤을 새웠구만요. 자, 식사를 좀 하십시오. 고맙소. 밤식물 대상 그 자충으로 자, 빨리 교대하고 식사를 좀 하라. 네. 박남동무, 예. 어서. 중대장 동지! 중대장 동지! 서해 2성길 중대에 배치된 신입병사를 데리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왔어? 예. 수고했어. 자, 동무들 나가보자. 예. 자, 가보자. 나란히 차렷! 강대로 밭! 상의동지, 전사 한복남의 10명 중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쉬엇하시오. 알았습니다. 쉬엇! 동무들은 참으로 용해로운 초소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영예는 군사복무를 성실히 할 때야만 빛나는 것이요. 때문에 동무들은 하루빨리 구대원들의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알겠어? 알았습니다. 질간동무. 엿. 이 동무들을 휴식시키고 우선 전해를 돌아보게 하시오. 알았습니다. 우로 랏. 야, 일서대장. 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우리 중된 최전년 소서인 대독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장과 농촌에서 단련된 굵직한 청년들을 대를 하고 하지 않았어. 이번엔 모두 중학교 졸업생들이 초모됐답니다. 야, 제가 좀 보자. 아, 나 좀 보자. 야, 저 온두막처럼 보이는 게 놈들이 조석이구나. 물 맞듯 미지근하다. 물은 왜 멍텅거려? 야, 저 친구 좀 봐라. 머리 막 버리는구만. 이 동무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여긴 물이 공기처럼 귀한 것이야. 자, 내려서라고. 그래서 대덕산 소서로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물통을 메고 올라온단 말이야. 통행증처럼 말이지. 그리고 여긴 전연이야. 몸을 그렇게 함부로 사모 밖에 내놓는 게 아니야. 적병이 방아쇠를 누르면 다야. 연대장 동지,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되었지만 전 그 상처 때문에 지장받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대원들은 다 떠나가지. 신대원들은 중학교 책상 물린들이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떠나는 겁니까? 연대장 동, 사실 큰 병원에 보내면 그 퇴원할 때 다른 연대에 배치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모장 동무도 동철 동무 편이구만. 사실 동무가 있으면야 우리야 좋지. 일중대야 연대의 핵심이 아닌가. 동무의 건강이 허락만 되면 남아있는 것을 반대하고 싶지 않소. 중대 신대원들을 하루빨리 구대원 수준에 끌어올리자면 동철 동무가 남아있어야겠거든. 지금 정세는 1950년 6월과 다름이 없어. 자, 보라고. 연대장 동지, 아프면 제 발로 병원에 찾아가겠습니다. 중대에 남게 해주십시오. 예. 내가 져야 할까 보구만. 그 대신 한 보람에 한 번씩 검진 받아요. 알았습니다. 아니, 에이, 왜 그래? 이게 뭐죠? 물이 떨어졌다노만. 어? 이거 떠나자부터 이거 왜? 자동차도 우리 제대군인들을 싣고 가자니 속이 타서 물을 좀 먹어야 하겠는 모양. 그게 말이야. 중대에 물당구를 채수해주지 못하고 떠나와서 속이 내려가지 않노만. 겨울엔 물고생을 더 할 텐데. 그러게 내 모래. 며칠 더 묵으면서 다 손질해주고 떠나자는데. 허참. 오늘 밤부터 중대에선 잠복금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밤부터 군관들이 다 잠복 조작으로 나간대. 신대원들이 자랄 때까지. 아니, 미군 기관 정설이 아니야? 어. 대독산. 어? 우리 중대 같아. 맞아. 어. 빨리. 자, 차 열어라. 빨리. 나와서. 자, 빨리. 연수. 차 돌려. 아니, 아버지. 저들이 지금 중대 감시 직진됩니다. 거기 지금 신대원들 대피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가. 알았습니다. 중대 우측. 중대 좌측. 이탄 나타나 정화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장 동지! 경선 동무! 대장 동지! 대장 동지! 동무들! 대장 동지! 동무들! 왔구만! 경선 동무! 정찰 듣고 되돌아왔습니다. 빨리 지소에 올라가 보십시오. 정상 동지, 여기 우리가 맡겠습니다. 고맙소. 자, 그럼. 자, 쇼! 에이!
전하시오. 시오! 연대장 동지. 수고를 했어. 그래, 손실은 없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연대장 동지. 경섭동문과 달의 관통상을 입고 군인서에 후송됐습니다. 집에서 걱정하지 않게 잘 지내서 완치된 다음에 보냅시다. 예. 아예 들어가 쉬어. 아니 가 쉬어. 잡혀서 또 쉬어. 반한 동무. 동무들, 중대는 동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시기에는 우리 중대를 모범중대로 만들었고 전후에는 맨 처음으로 붉은계 중대로 만든 동무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군인 동무들, 그 어디에 가든지 우리 대독산을 잊지 마십시오. 사회주의 건설에 그 어느 초소를 맡든지 그것을 미국 놈들과 맞서고 있는 대독산으로 알고 빛내어 주십시오. 안녕히들 가십시오. 중대장 동지! 중대장 동지! 자, 어서. 아니, 드디어 중대장 동지, 동무들 초소를 부탁합니다. 제대군인들이 떠나간 후에 동철동문 군관들과 함께 초소근무와 방공사를 다 맡아하면서 그 사이에 신대원들을 하루빨리 구대원 순에 끌어올리기 위해 정말 악을 타을 했지. 아니 이거 봉남이가 기관총을 배우고 있었구만. 어? 야, 배출 빨리 다듬어라. 알았어. 다워. 그래, 이젠 자동부총엔 자신 있는 모양이지. 봉남이 수령님 교시대로 한 등급 높은 직무를 담당 수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답니다. 그래? 장애, 열심히 배우라고. 예. 동부들이 구대원 수준에 오를 때까지 우리 군관들이 잠복이랑 초소근무를 맡아 할 테니까. 어? 알았습니다. 물을 더 부어야 돼. 물이 아까워서 그런다. 매일 거지미까지 내려가서 길어오는 건데. 그래도 밥을 짓자면 물을 적당히 부어야 되는 거야. 예. 동무들이 한몫이 가는 구대원으로 되자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야. 예, 알았습니다. 봉남인 애우군에서 자랐다니까 밥을 못 해본 게구만. 예, 군대에 나와서 처음으로. 그래. 얼마나 고마운 일이오. 우리나라에서만 부모 없는 애들을 그렇게 키워주는 거야. 그 후엔 현동 초등학원에서 자랐다지. 그렇습니다. 신문을 보니 작년 설날 수령님께서
그 초등학원을 다녀갔었던데 그때 거기 있었어? 예. 그래? 봉남에 그 말 좀 해보라. 자, 어서. 어서 빨리. 김장 동지, 여기 앉으십시오. 어, 자, 봉남이. 어서 얘기를 좀 듣자고. 예. 자. 부모 없는 아이들은 명절 때가 제일 쓸쓸합니다. 설날은 듣기도 합니다. 그날도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아니 글쎄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 학원에 오실 줄도 가라겠습니까? 뭐 아버지 원수님께서 그날 우리 학원 원아들이 공연을 보아주시고 떠날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와 매어 달려서 왕왕 울었습니다. 부모 선생님들이 아무리 말려도 떨어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면 아버지 마음이 좋겠냐? 굳혀라. 너희들이 자꾸 울면 그 모습이 떠올라서 내가 일을 못한다. 이제부터 내 아무리 바빠도 이 학원에 자주 나오겠다. 라고 하시자 아이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학원 아이들 누구도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이처럼 맡기시는 전사들 다만 나에게 맡기지 않았네. 목주가 돌아온다! 야, 자, 목주가 돌아왔네. 중기자 동지! 수고했습니다. 아. 우리 때문에 매일 밤. 기억나니, 기다리셨나? 인소대자. 예. 모든 무기 청소시키고, 잠복조 성원들을 3시간, 아니, 2시간만 재우시오. 그리고, 갱도공사장에 데리고 나오시오. 알겠습니다. 아. 중기자 동지! 수고했습니다. 아. 그런데 밤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여보. 이 마살 좀 펴라고. 내 그만큼 말하지 않던가. 좀 더. 어디 웃을 경우가 됐습니까? 남수동무가 갱도공사장에 전동기를 구워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대에 쓸 수 있게 수린해놨습니다. 아, 그럼 됐구만 뭐. 그럼 뭐요? 신대원 봉남... 어? 중대장 동지! 기관총을 조사하던 신대원 용태가 오발했습니다.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용태는 어디 있어? 그냥 감히 서 있습니다. 그럼 당장 적탄에 나올 텐데 못 들어오는가? 내 폭풍! 폭풍! 없어! 사모예로! 서기 준비! 그렇습니다, 23번 동지. 그 오발 문제 때문에 사단장 동지가 일중에 나갔습니다. 연회장 동무도 함께 나갔습니다. 사단장 동지,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못한 신대원을 너무 일찍 초소금에 내보냈습니다. 그래, 어떤 대책을 취했어? 그 후에 그를 기관총수로 임명했습니다. 전군 간부의 요구로 봐도 그렇고 신대원들에게 신심을 주는 데서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옳게 행동했어. 중대장, 신대원들을 데리고 힘들지? 저도 신대원 때는 지휘관들의 속을 정말 많이 태웠습니다. 어제도 전선 중부에서 미국 놈들과 큰 싸움을 했어. 놈들은 지금 우리의 전투 능력을 타진해보려고 전투 정찰을 하고 있는 것 같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대원들을 한다 하는 싸움꾼으로 키워야 할 텐데 나도 이렇다 할 방도는 내지 못하고 그저 요구만 하게 되는구만. 결혼도 미루고 엘스는 동무한테 말이야. 천이가 전쟁 때 동무의 생명을 구원했다면서. 어? 그렇습니다. 아니 현숙 선생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 꼭 와요. 오늘 독창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
그런데 일중대장이 몹시 앓는다면서. 예, 중대 일을 혼자서 하자니 몸이 견뎌내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거세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요. 도와줄 게 있으면 밤을 새우면서라도 같이 하자요. 아, 예.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그런데 중대장 동지, 지금 중대장 동지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대독산을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난 자다가도 중대 생각이 번쩍 들어서 깨어나곤 합니다. 다시 복무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섭 동무, 하지만 동무야, 고향에 호르몬이가 계시지 않소. 가야 돼요. 중대 걱정은 말라고. 자, 그럼 난 가겠어. 인사 퇴원하겠습니다. 아, 현숙 선생이 병원에 늘 면회를 오는데 가게 되면 현숙 선생에게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알겠어. 자, 우리 현숙 선생이 노래를 듣는 게 어때요? 좋죠? 자, 빨리요. 이야, 여기 있는 걸 얼마나 찾은 줄 압니까? 정말 반갑소. 이젠 이렇소? 이렇습니다. 아니, 아, 퇴원을 한다고 전화를 했으면 자동차를 보냈겠는데. 그러자나도 오다가 장풍군당 연장농지에 차를 만났는데 여기까지 태워다 주더구만요. 앉으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개성지구를 현재에서 지도하고 계신답니다.
순우 형님께서? 예. 혹시 우리 대덕산에도 오시지 않을까요? 글쎄,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군단이나 집단군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중대까지 다 오시겠어. 얼마나 바쁘시겠다고. 하긴 그렇구만요. 아니, 그런데 이 통나무들하고는 왜 씨름질합니까? 아, 여기가 제 11잠복처하고 지형이 비슷하지 않소? 아, 그러니까 잠복 훈련장을 만들자고 하는구만요. 아, 글쎄, 어젯밤부터 처음으로 신대원들을 야간 잠복에 데리고 나갔댔는데, 속담에 막내딸 시집 보내느니 어머니가 대신 가는 게 낫다고 했던가? 인젠 속을 쓰지 않아도 되겠던데요. 대덕산의 한계중대가 더 올라온답니다. 연대 공급사대가 고지의 모른만 맞고. 뭐? 아니, 그럼 그 중대가 지키던 주소엔 공간이 날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대덕산 일중대가 언제부터 남에게 자기 조선을 지켜달라고까지 하게 됐어. 아니, 왜합니까? 예? 아니, 몸이 불떠해갖구만요. 자, 업히십시오. 아니, 40도 3부입니다. 예, 예. 입원해 하겠습니다. 자, 그만둬. 감기일 거야. 한 이틀 누워있으면 낫겠지. 합병증이 올 것 같아 그럽니다. 오늘만 일하겠습니까? 정확검진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수령님께서 지금 개성지구를 현지지도 하고 계시는데 전연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걱정을 끼쳐드리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난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남서풍이 불 텐데 놈들이 그걸 이용해서 불을 지를 수 있어. 경계를 강화하시오. 걱정 마십시오. 저 소대장 동지, 예. 여기서라도 치료해야겠습니다.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네. 소대장 동지, 저에게도 주간잠복처를 하나 맡겨주십시오. 동매 오늘 저녁차로 또 나야지 않소?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대장 동지가 일어날 때까지 말려도 초소군물을 쏟아가겠습니다. 고맙소. 자, 갑시다. 아니, 중대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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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물을 빨리! 봉남이, 예. 여길 뜨면 안 돼. 적들이 불을 뒤를 따라 기어들 수 있어. 경석동지! 봉남이, 저 뚝을 터쳐야 돼. 그냥 두면 고지 밑으로 군관 사택마을까지 불이 번질 수 있어. 알겠지?
동남이 쏘라는데! 빨리! 경성동지! 야! 쏘라! 나를 향해 쏘라! 앞으로! 앞으로! 경섭 동무, 이렇게 가자고 퇴원해서 다시 왔어. 왜 병원에서 곧바로 어머니한테 가지 못하고 고지로 올라왔어?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동무의 어머니 앞에 어떻게 나서란 말이오? 경섭 동무, 연대장 동지, 저 악기 같은 미국놈들을 몽땅 쏴 죽이지 못해서, 경섭이의 복수를 하지 못해서 이 가슴이 죄가 됐습니다. 동남이 같은 전사들을 펄펄 나는 싸움꾼으로 되게 할 그런 생명수는 없습니까? 예, 연대장 동지. 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 대덕산 중대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수련님께서는 중대 군인들을 만나보시고 진지와 병실, 식당과 갱도 등 시설들을 몸소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민군대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은 전체 인민군 병사들을 일당백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수련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구호는 일당백이며 그것이 우리 혁명군대의 기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뢰님께서는 대덕산 1중대 중대장 동무를 만나시고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중대장 동무! 중대장 동무! 수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무들,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는 중대장 동무가 신대원들을 잘 키우자고 악을 타락하라니 입술이 다 부르탔다고 하시면서 중대를 잘 꾸리고 전투 준비를 잘할 때 대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소. 이야, 우리 수령님 오시라.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중대장 동무의 손을 따뜻히 잡으시고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군사로 손을 꼭 관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유일한 방도는 현재 있는 병사들을 가지고 일당백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직무들, 어보의 수령님께서는 일당맥은 옛날의 싸움자라는 장수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가 적병 백을 당할 수 있는 높은 전투 능력을 가졌을 때 일당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농재의 이 말씀은 우리 대덕산 전사들에 대한 커다란 기대이고 믿음입니다. 동무들, 어버이 수령님의 교시대로 중대가 꼭 일당백이 됩시다. 알았습니다. 난 지금도 수령님께서 이 대덕산에 오셨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 일중대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왔지.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어. 중대마요! 어? 자, 빨리. 예. 동무들, 행군 능력을 높일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내일부터 일중대는 대대와 함께 천리행군에 참가하게 됩니다. 천리행군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행천리하던 항일투사들처럼 하룻밤에 백여리를 행군해서 미제 24사를 포위 소멸할 때 대한 최고사령관 농재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한 전쟁식의 용들처럼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자, 동굴! 힘을 내어! 따라오면 성일이가 지켜야 할 조국의 방어선을 누가 지켜주겠나? 어? 나도 힘이 드네. 하지만 이 행운길에서 물러서면 안 돼. 아니, 무슨 일이야? 예, 별일이 아닙니다. 자, 자, 이리 주십시오. 아, 일 없어. 부사르가 농지, 불을 피우고 좀 쉬어야 할까 봅니다. 입대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애송이들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가 온몸을 다 녹이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싸움을 하자고 할 것 같소. 사람장 놈은 계속 행군하라는 명령을 옳게 내렸어. 그런데 왜 후퇴야? 동무가 중대장을 할 때 신대원들을 어떻게 키웠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서 일당백이 되었는가? 우리 군인들이 이 행군길이 단순한 천리 행군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군인들에게 이 길은 수령과 당을 보여야 하는 길이 아니야. 그렇다. 그때 우린 높은 훈련 강도를 보장했고 전사들은 전사들대로 또 얼마나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였던가. 그것은 현지 교실을 받던 해 여름이었지. 이거 한글란 놈! 에잇! 대장님으로 서야 할 것. 알았습니다. 군대 내군들 끝. 군대 간청은 좌치. 소격사 발상한 후추. 나는 참의 앞으로. 옥당 끝은. 어떤 버티수들. 옥포병을 담고서 분리시킬 끝. 발상한 수. 야구를 섬멸 끝. 발상한 수 부상이요. 제가 발상한을 다할 수 있습니다. 중간부터 한 발. 중간부터 한 발. 발사! 상공의 조기춘. 간청 대공사기 준비.
사거리가 모자라오. 도끼는 이 불태권 오요. 훈련구만! 1선의 훈련구만! 1분대 훈련구만! 2분대 훈련구만! 3분대 훈련구만! 4대 3일경제! 헛! 자, 동무들. 전반적으로 괜찮게 됐어.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사들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버의 수령님께 충실하도록 키우는 거예요. 좀 쉬고 해상 약속을 하겠어. 예. 중대 전동지! 상동지 중사 최남선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자, 오머리가 오셨습니다. 뭐? 왔어? 예. 알겠어. 저 동무들! 내 동무들과 토론 없이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어. 뭡니까? 경섭 동무에겐 호러머니가 계셨어. 예. 그래서 내가 모시자고 며칠 전에 현숙 동무를 보냈대는데 아, 어머니가 지금 도착했구만. 야, 갔습니까? 자, 가봅시다. 자, 빨리. 어머니, 중대에선 경섭 동지를 이렇게 전투 기록장에. 중대 자이랑 속이 깊은 사람 같아. 우리 경섭인 갔어도 잊지 않고 같이 있겠다고 이렇게. 어머니, 중대에선 경섭 동지가 맸던 무기를 제일 모범적인 군인에게 수여하곤 한답니다. 그래. 빨리 오라고 했는데. 뭘, 바쁜 사람들인데 재촉하지 말라고. 나 같은 좋은 늙은이가 뭐라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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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중대장입니다. 먼 길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인자가 동철이구만. 예. 반갑네. 반가워. 모두 편안도 되겠지. 모두 하나같이 끌끌한 게 우리 경섭일 보는 것 같구만. 왜들 이러고 서 있나? 어서들 앉으라고. 예. 어서들 앉으라고. 자, 어머니, 어머니. 어서 앉으십시오. 어머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 혼자 어머니를 모시자고 했더니 모두 이렇게 야단입니다. 중대의 어머니인데 중대장이 혼자서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고들 법석들이 아닙니까? 고맙네. 그렇게 생각해 줘서. 이렇게 인정 많은 사람들하고 있었으니 우리 경섭이가 여길 떠나기 싫어했구나. 어머니, 오버의 수령님께서는 우리 중대에 오셔서 경섭 동무가 싸운 이야기를 보고받으시고 참으로 훌륭한 병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경섭 동무에게 용칭호를 주자고 하시면서 일중대는 최경섭 용의 모범으로 전사들을 교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군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것도 낙이지만 나라를 받드는 초석이 되는 것은 어머니들이 바라는 소원이라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봉남입니다. 저 대문의 경섭동지가 전 그때 교대했으면서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라나. 됐네. 어머니. 이젠 그만하라고. 그저 내 부탁은 한마디로 우리 경섭이 뭐까지 합쳐서 수령님 바라시는 대로 장수가 되라고. 저 악기 같은 미군놈들 모조리 요정내 달라고. 내 부탁은 이걸세.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겸섭동네 어머니가 오자 전사들은 더 분발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오. 나도 어머님을 한번 만나보겠어. 예. 근데 이걸 좀 보. 9월 26일 간첩은 대독산 제1중대 경계구역을 통과하였다고. 그놈이 마침 개성에서 잡혔으니 망정이지 어떻게 될 뻔했어. 어제 잠복에 누구누구나 갔댔어. 어젯밤에 저와 소대장들이 야간 잠복에 나갔댔습니다. 10일 잠복초 구역에는 복남이가 나갔댔는데. 간첩은 놓치면서 견제무구의 정통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낮에 훈련 강도를 지내높이니까 밤에 잠복초에서 조는 것 같지 않소? 초배이 좋을다니. 연대가 조직돼서 처음 있는 일이오. 이게 무슨 망신이오. 정말 안타깝소.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는만. 중장 동지. 아, 이 소대장. 11 잠복초 구역에 대한 수색을 조직하시오. 조장은 나요. 알았습니다. 빨리 진지를 찾아라. 예? 예. 현장동, 일중대가 보들골에 대한 순찰을 하는데 놈들이 포까지 동원해서 겨루고 있답니다. 이놈들 정신이 버쩍들 계셔요. 감히 누굴 위협해보겠다고? 참호장, 사단에 보고할 것. 42번. 21번. 21번. 43번. 놈들의 도발입니다. 44번. 맞받아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들을 것. 알았습니다. 네. 승인됐습니다. 네, 31번이요. 버들골 방향 미군 초소들을 조준하고 있는 모든 포들에 장탄하고 직접 조준할 것. 포수 파이럿! 포수 파이럿! 들과 방향 속진지! 방향 속진지! 포위 상권! 전셋! 삼중지선! 한탄! 소장님, 이거 야단 났습니다. 저거 빨리 철수해야겠습니다. 노구리 열둘, 빨리 철수하라! 노구리 열둘, 열둘! 노구리 열둘, 빨리! 들었는가? 철수하라! 빨리 철수하라! 차렷! 연대장 동지! 셔다오. 셧! 연대장 동지! 세 시간을 수색했는데 간첩이 통과한 흔적은 없습니다. 동문회가 순찰하는데 적들이 왜 놀랐겠소? 저 위협해보자는 게 아닐까요? 여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단 말이오. 내일 보이소에서 내려와서 일중대에 대한 전사격 판정을 하겠다고 하는구만. 경계 근무를 수행하는 조건에서도 전사들이 훈련을 약하게 했다니 그 결과를 보겠다고 하오. 자, 그럼 수고들 하오. 봉남이! 전투사극이라고 해서 절대로 겁먹으면 안 돼. 마음을 든든히 먹으라. 배심이 있어야 돼. 저, 제가 첫 사격에 나가도 이렇겠습니까? 떨긴 군대가. 전투장이라고 생각하라. 자, 어서. 알았습니다.
지망에서 과복이 나타났어. 서면아 씨. 시간이 없어. 가 더 과병을 소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병이 땅피 올라탔어. 독 땅피를 파괴할 것. 내게 결함 있어. 내가 동물을 잘 도와주지 못했단 말이야. 내적으로 조직 사업을 좀 했어야 하는 걸 그랬어. 준비된 전사들로 동문의 중대를 좀 보강해서 본보기단으로 꾸려야 하는 건데, 참. 예. 제 참모사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 동철동. 이중 불기중대 예비판정으로 오는데 복남이 같은 전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소. 대열 조절해 줄 테니 문건을 만들어 올려오. 응? 왔습니다. 거기 놓고 가. 돌아가겠습니다. 상등병 한복남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조동시켜 줄 것을 제기함. 인간이라고 자초하던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복남이를 쫓아보내겠다고? 비열하다. 수령님께서는 전사들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넌 너저리 그러고서도 중대장이라고. 너 같은 중대장을 믿고 전사들이 어떻게 적의 허구 앞에 나설 수 있단 말이냐. 왜 대답을 못한 거냐. 내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 넌 자신을 속이고 있어. 넌 너의 공명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들어갈 만합니까? 예, 들어오시오. 상희 동지, 서희 이웃기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밤중에 어떻게? 어제 전투사격 때 군의보장 나가서 보니까 한복남 동무가 다리를 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려다 봤더니 글쎄 다리에 총창으로 찌른 상처짜리가 났더구만요. 총창으로? 이상해서 시름시리 상처에 대한 감정을 요구했더니 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등병 한복남의 상처에 대한 우악적 감정. 첫째, 상처는 1960년산 자동보청 총창으로 본인이 찌른 것이다.
이틀째 상처는 4일 전, 즉 9월 26일 밤에 생긴 것으로 확진되며 구후 치료를 받지 못하여 환웅한 것이다. 셋째, 상처는 그의 외상 쪽 소견으로 보아 야간 잠복에 나간 초병이 졸음을 이기려고 자기 다리를 총창으로 찌른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병사 한복남은 잠복 꿈에 나가서 그날 밤 졸 수 없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담보한다. 군의 군모 중좌 정인군. 군의 동무, 어떻게 이... 중대장 동지, 수령님의 결실을 받은 전사가 어떻게 잠복에 나가서 절며 간첩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옳소. 자, 빨리. 네. 대장 동지, 정말 저는 다른 중대로 가야 합니다. 일중대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간첩놈을 놓치고 사격도 잘 못하고 저는 아버진 전사고 어머니, 폭격에 돌아가셨습니다. 애원에서 두 동생과 절 키워줬는데 제가 그걸 잊고 아버지 어머니 원수 갚을 생각도 못하고 중대장 동지, 제가 중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해보겠습니다. 봉남이 죽대장 덕지, 시어다오. 알았습니다. 시어! 연대장 동지, 중대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오, 일전에 만났던 사단 정찰 참모동무요. 정리 김용진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대구역을 통과했다던 간첩 문제가 해명됐다죠. 간첩놈은 림진강 하류로 들어왔습니다. 고기가 통로였습니다. 예. 알고 보니 그놈은 허위 진술을 했더구만. 제놈이 침탄 통로를 감춰보자는 수작이었죠. 자, 인사도 나와. 정말 수고했습니다. 저, 봉남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럴게요. 간첩 문제만 안 했다면 여전 본사격도 잘하실 거예요. 봉남인 평소엔 사격 성적이 좋았는데 그날따라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약했죠. 전쟁 관점에서 전사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겠어. 실제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배워줘야. 전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줘야겠거든. 그래서 오늘부터 철저하게 전쟁 관점에서 사격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좋아. 그래서 내일부터 훈련장도 저 보들골로 옮긴다면서? 그렇습니다. 보들골은 종합훈련하기에는 맞춤한 장소야. 금계선이 지나간 곳이니까 전사들에게 적개심도 높여주고 또 적들이 코앞에 있으니까 담도 커질 게고 난 반대 없어.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연대는 기동훈련에 나가오. 정찰 참모동부가 동무들을 돕기 위해서 남게 되니 잘 협의해서 일을 잘하오. 알았습니다. 동무들도 들었어? 알았습니다. 이것은 충성의 맹세 이 땅을 지켜선 정전의 심장을 울리게 하나 용사여 청창은 옷에게 주어지라 뒤에는 숨쉬는 영원한 설레기 주기장 동지, 제대했던 광남이랑 철룡이랑 용병이랑 돌아왔습니다. 뭐? 자, 빨리요. 주기장 동지! 주기장 동지, 제대되어 강산에 배치받았던 예비역상사 안광남 장철룡 님을 주기장 동지, 중대장 동지 정말 반갑소. 철룡이, 용배도 왔구만. 하루에도 12번씩 동무들 생각이 나곤 했어. 우리도 이 대덕산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자, 정말 저기 가서 앉자고. 와주십시오. 어서요. 동무들, 경섭 동무도 살아서 동무들과 같이 이렇게 와주었다면 얼마나 기뻤겠어. 그 소식을 들은 우린 경섭 동무의 목까지 깡을 내자고 우리 작업반 성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예. 아, 고맙소. 아니, 아 그런데 웬일들이요? 저 차들은 뭐고?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 일중대 보내주시는 양수설비들입니다. 수령님께서? 예, 얼마 전에 수령님께서 우리 제강서에 오셨댔습니다. 한밤중에 퍼붓는 급이를 맞으시면서 용회장에 들어서신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대덕산에서 복무하던 제대군인들이라는 보고를 받으시자 남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덕산에 나가보니 그곳 중대장의 신대원들을 데리고 많은 일을 해놓아 참 기뻤습니다. 애로가 많을 텐데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입술이 다 부르텅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속비례산이 돼서 물곤란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애쓰는 중대장에게 물고생까지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철이 많이 들더라도 양수기를 놓아줘야겠습니다. 내 생각에 동무들이 양수기를 만들어가지고 대덕산에 가서 놔주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무들, 수령님께서는 그날 우리만큼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을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덕산 중대가 일당되게 되면 다시 가보겠다고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령도 동무들,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 모나먼 대독산을 찾아주셨던 그때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있다면 중대의 전투력이 높지 못한 것과 분열된 조국의 아픔을 보여드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남대문인 대독산을 잊지 않고 계시며 중대가 일당백이 되면 다시 찾아주시겠다는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이 길에서 물러설 수 있습니까? 없으려라! 전우들, 50년대 병사들인 동무들의 아버지들과 형님들은 이 대독산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높이 외치며 조개 화구를 가슴으로 막았고 팔다리가 끊어지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들 속으로 뛰어들어갔어. 우리는 60년대 병사들인 동무들도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그렇게 완수하리라고 믿으면서 이 자동보총과 초소를 동무들에게 넘겨주었던 거요. 제대가는 동지들, 육체적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민군 병사의 정신과 사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무들, 오버이 수령님이 현지 계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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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잘 쐈어. 동남의 수고했습니다. 동무들, 동남이를 좋게 올리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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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우리 일중대는 수령님의 현지 결실을 관철할 수 있었고 그 불길이 전체 인민군대에 타오르게 되었지. 성일 동무도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돼. 자기 힘을 믿소. 중요한 건 결심한 것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거야. 알았습니다. 자, 상등병 동무. 예. 총을 이리 주어. 이렇습니다. 아, 글쎄, 다른데. 괜찮습니다. 자, 성일이가 용케 견뎌내는구만. 예. 아까 보니 각오가 대단하던데요. 그 친구 맥을 놓으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앞장섭시다. 벌써. 우리가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이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전사들이 똑똑히 알게 해요. 우리가 긴장하고 또 긴장하게 살아야 하는 건 혁명의 효과 아닌가. 어머니 당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 전군을 혁명화해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군대가 돼야 할 게 아닌가. 그러자면 일당백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돼. 예. 우리는 총을 맨 땅의 전사들, 영광은 빛나하라. 자.
찬란한 향도의 그 빛발 따라 일당백 용맹 떨친다. 향도의 그 전리행군에서 모범을 보인 병사에게 영웅의 무기를 수여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일중대장 상위 김철수! 지원하시오. 알았습니다. 슛! 전사 한송일. 옛! 청번호 5733. 청번호 5733! 이 청의 첫 주인은 1962년 10월 30일에 적들과의 격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공화국 영웅 최경섭 동지였어. 동문은 오늘 19번째로 이 자동보청을 인계받소. 이 청의 옛 주인들처럼 하루빨리 일당백의 전사가 되시오. 알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진해하는 지도자 동지를 위하여 봉부하겠습니다. 훈련장 앞으로 갓! 송일이도 한다 하는 싸움꾼이 될 겁니다. 일당백은 인민군대의 종자라고 한 당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명하오. 저 송일을 보라고. 참대 뿌리에서는 참대가 나오기 마련이거든. 예. 다른 싹이 틀 수가 없지. 동철동, 잘 키우라고. 우리 인민군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살며 싸워나가야 할 게 아니오. 알겠습니다.